안녕하세요. 백세집밥입니다. 오늘은 소고기로 육전을 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고기를 핏물을 좀 빼줘야 되는데 핏물을 빼기 전에 양념부터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고기에다가 소금하고 후추하고만 뿌려서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간장 양념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더 맛이 감칠맛 나고 더 맛있어요. 그래서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이건 진간장이에요. 이건 이제 청주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늘이에요. 이거는 이제 양파즙인데 양파를 간판에다가 반개를 갈아서 이렇게 이제 즙을 낸 거예요. 이걸 다 넣어주겠습니다. 후추도 이렇게 조금 넣어줄게요. 설탕도 이렇게 좀 넣어주겠습니다. 참기름도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 대파 흰 부분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넣어줄게요. 양념은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소고기는 이렇게 핏물을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핏물을 제대로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부쳐놨을 때 이제 새카매져요. 지금 크기가 너무 큰데 이따가 이제 부칠 때는 반을 잘라서 이제 부쳐줄 거예요. 핏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핏물을 제거해 주면서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재워놔야 맛있어요. 이렇게 핏물 뺀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묻혀주겠습니다. 핏물을 또 이렇게 빼주시고. 또 이제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고 또 양념을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피를 또 빼주시고. 이게 지금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핏물부터 다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양념을 해야 하면은 더 이제 한 가지고 더 편해요. 이렇게 해서 한 2, 30분 재워놔 주세요. 계란을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주면은 색깔도 곱고 나중에 잘 붙어서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편해요. 체에 잘 안 걸려지니까 이렇게 알끈을 제거해 주세요. 이제 고기에 간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소금을 안 넣어주셔도 이제 될 것 같아요. 이 찹쌀가루하고 찹쌀가루 반 컵하고 밀가루 반 컵을 이렇게 섞어줄게요. 이제 부쳐서 금방 드실 때는 찹쌀만 부쳐서 하면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근데 해서 놔둘 때는 이렇게 밀가루하고 같이 섞어주셔야만이 이렇게 늦어지지 않고 이렇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조금 잘라줬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살짝 이렇게 묻혀갖고 너무 많이 묻히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짝만 묻혀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에다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기름을 이렇게 둘러주시고. 이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뒤집어 주시고 금방에서 드실 때는 밀가루를 섞지 마시고 찹쌀가루만 이렇게 묻혀주시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됐어요. 이제 키친타올로 이렇게 후라이팬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해야지 그래야 이렇게 전이 깨끗해요. 조그맣게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네, 조그맣게. 네, 이렇게 해서 다 익었어요. 이제 담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육전을 만들었는데 이쪽은 좀 크게 만들고 이쪽은 좀 작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육전이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 알람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